자기야, 설거지 다 했어? 다 했어. 왜? 자기 고생했으니까 저녁은 오빠 먹고 싶은 걸로 시켜 먹자. 고마워. 그럼 족발이랑 닭발 중에 뭐 먹을래? 떡볶이. 떡볶이 주문할게. 빨리해. 신전 떡볶이, 엽떡. 엽기 떡볶이, 홍대점. 매운맛은 가장 매운맛으로. 아! 가 아니고 착한 맛으로. 사리는 우동 사리를 필수로 빼줘야 돼. 그러면은 당면 사리를 넣어야겠다. 밀가루보다는 녹말이 살덜 찌니까. 튀김은 고구마 튀김, 야채 튀김, 김말이. 하나도 안 먹을 거야. 자기 김말이 좋아하지 않아? 아, 그러면은 하나만 넣을게. 잘했어. 고마워. 자기야, 우리 배달 올 때까지 청소나 좀 대충 할까? 왜냐면 자기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우리가 청소를 한지좀 됐거든. 그래? 청소할 곳이 거실, 주방, 화장실이거든. 이 순서대로 내가 청소할게. 자기가 다 하면 그럼 나뭐 하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거실 닦을래? 인형 오랜만이다. 기억하고 있었어? 여보? 웬일이야? 자기야, 배달 왔나 보다. 기지. 자기야, 떡볶이 세팅 좀. 이따 가서 내가 할게. 자기야, 단무지 국물은 버리라니까. 이거 튀김 먼저 자르더라고. 아, 깜빡했다. 견적서 보내줘야 되는데. 같이 먹고 아, 해. 자기야, 미안. 회사 일이라 빨리 보내줘야 돼. 알겠어. 여보, 노트북 비밀번호 뭐야? 잠깐만 할게. 0111. 0111? 이거 무슨 뜻이야? 내 생일이잖아. 아, 오늘이네. 자기야, 떡볶이 맛있어?